저는 제가 우승하는 것보다 저희 팀 애들이 우승하는 게 더 좋아요. 이말만 불안해요. 아니 나는 진짜 그래. 광노는 안 그런가 본데 나는 진짜 그래. 난 안 그래. 나는 나는 기타적인 사람이라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동네 형 우승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요? 아 동네 형 진짜. 예. 동네 형 우승 축하한댄다. 아 졸라야비해 진짜 동네 형. 제 베프인 불마랑 붙는 순간 누가 이기든 별로 관계 없었어.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나는 두 중에 나보다 불마가 올라가는 게 동네 형 더 괴롭힐 줄 알고 꿀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괴롭힐 줄 알았으면 내가 올라갈 걸. 끝난 패션 이크님이 저희 회식하라고 돈 준 거를 동네 형이 칼같이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10만 원 뜯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끝난 패션 이크님이 주신 거 저도 기억하거든요. 회식비. 그래서 한우 먹게 됐어요. 갑자기 한우를 먹게 됐는데 저랑 동네 형이 한 반 정도씩 내는 건가 그럼? 그렇죠. 네. 아 동네 형이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동네 형이 잘 나가는데. 여러분 동네 형 나하고 투입 한번 공개할게요. 투입 공개. 탑 나오고 잘못 나가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아, 네. 아 먹을게요. 그럼 내가 아쉬운 거는 나랑 동네 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결승 토너먼트까지 계속 관계되는 건 줄 알았으면은 진짜 좀 방심 안 하고 빡세게 했을 텐데 나랑 동네 형이 좀 망쳤어. 이쪽 A조 리그에서 설렁설렁 내가 더 망쳤는데 너도 민기한테 졌잖아. 그래 QC 한 판인데 민기한테는 민기 잘하잖아. 나 민기 이겼는데? 그러니까 문선 시작하자마자 매드 3인방이 다 몰린 것 때문에 약간 그게 하나가 불만이었어요. 오늘 다 좋았고 그거 하나가 불만이었어. 너네 때문이야. 근데 내가 제일 실수했어. 이쪽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 매드 3인방이랑 소금 회장이요. 저 불마 동네 형 소금 회장 네 명에서. 아 웬일로 야방이냐고요? 그냥 야방해봤어요. 내가 이기든 지든 기분 나쁘지 않은 유일한 세 명이 여기 몰려 있거든. 근데 어쨌든 뭐 이 중에서 우승자 나와서 다행이지. 그렇게 니네 새끼들은 있잖아. 나 때문에 나 까면서 행복하다면은 최소한 나한테 소개팅 한 번씩은 다 해줘야 돼. 새끼들아. 나 까면서 행복한 대신에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여자는 잘해주고. 나 진짜 여자한테 졸라 잘함. 난 내가 여자랑 사귀어서 먼저 찬 적도 없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차이 좀 중도해. 솔직히 대출 자격이 동네 형 있지 않나? 킹오브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킹오브 사랑하면 결정 풀리지? 대출은 인성으로 뽑는 거야 인성. 인성이 좋은 사람이 그거. 완전! 불마 소금 회장. 네. 아 소금 회장 카리스마. 자 오늘 우승자 동네 형. 야 진짜 눈길도 하나 안 줄 거 봐 저거. 어 우승했다고 눈길 하나 안 주네. 아니요 지금요. 네 지금 네 명이에요. 매드 3인방 플러스 소금 회장. 동네 형 내가 좋은 소식 전해줄게. 너 그거 뭐지? 방송 키면은 돈에 대박 터질 것 같아. 지켜볼게요. 동네 형 방송 키면은 지켜볼게요. 돈에 대박. 너 야방 있어? 야방 있지. 있구나. 나는 씨요. 어 언제 우승하냐? 큰일 났다. 불마 와이프 천사래. 맞아. 내가 알지. 게임해. 내가 알지. 집에도 맨날 게임해도 봐줘. 사랑해. 사랑해. 등심 세 개만 넣어주세요. 아. 어 세 개. 야 무리. 야 무리해서 굳이 먹지 마. 아니 피디님도 오잖아. 아니 뭐 굳이 무리해서 먹지 마. 피디님도 온대잖아. 아 그렇구나. 야 과식은 만병통치. 어떻게 세팅하지? 또 세팅 얘기 나왔다. 어떻게 세팅하지? 동네 형이 자꾸 저 갈구는데 저 갈구는 동네 형 많이 사랑해 주시죠. 저 게임 대장이야. 동네 형이 배논까기 인형 그 뭐냐 협회 회장인가 봐. 대회만 열었다 하면 또 졌어 이거야. 또 졌어? 또 졌어! 막노도 20만 받았대. 가지 마라. 아 그래? 그럼 막노도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한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 농담입니다. 동네 형이 저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SP가 검증됐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아니래. 나는 SP가 분명히 세븐보다 부드럽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네. 그러면은 야왕한테 한번 이긴 거 그거는 그러면은 뭐냐 그냥 내가 잘한 거야? SP 그런 거 없었던 거야? 지금 바로 설치하십시오. 윈도우 SP
아 솔직히 솔직히 오늘은 동네 형한테 돈을 팍팍 터줘야죠. 동네 형 맨날 우승하네. 재미없어. 한우에 한우. 근데 내가 입이 싸구려라 한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는 입이 싸구려. 그래가지고 한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한우 안 좋아한다면 안 먹고 이따가 이제 방송하고 있으면 100% 뭐 치킨 같은 거 먹는다. 그리고 이제 취해 보면서 입이 입맛이 가난해가지고 문방구 동네 문방구 대회. 자 동네 문방구 대회에서 이걸로 경기했거든요. 제가 2대 우승했거든요. 동네 문방구에서 이걸로 대회 제가 우승했어요. 근데 2차 3차를 아 피디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야방 중인데 괜찮아요. 네. 저는 피디님은 피디님이 회식비 주셨어. 아, no. 회식비 아니고 홀 아니 장비랑 오늘 운영을 아침부터 다 하셔서 아 일단 얼마가 네, 오늘 운영 했거든요. 장비 여기요. 야 오늘 뭐 여기요. 뭐 여기 돈 잔치네. 아니 어제 이정으로 지금 어제 10시부터 장비 세팅 다 와서 도와주시고 네, 아.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운영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앞에서 앞에 나서가지고 실언했다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수습하는 역할이고요. 동네 형은 실력 보여주는 역할이고 블리바가 뒤에서 다 판 좋게 돌아가게 만들고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매트는. 아 진짜 최고의 세팅을 최고의 대회 환경과 세팅을 위해서 엄청 노력해 주시는 PD님. 아 팔 단체전은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야. PD님 얼굴도 잘 생기셨어. 자 오늘 여기 매드팀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불만님 때문에. 불마가 도와줘가지고 정룡이 한국에 옵니다. 4월 6일 고인물 대회에 매드클랜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정룡이 한국에. 피고가는 것도 야외방송 키시는 거야. 공항에서 아, 웰컴 그러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하시고 제가 불마 따라가가지고 정룡이 오는 모습을 찡룡 따끌! 하면서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찡룡 따끌! 불마 형이 왜 고기 자르냐면요 딴 사람이 고기 자르는 거를 답답해서 불마가 못 봐요. 여기서 불마가 제가 자르면 아버지가 싸게 되는 거죠. 불마가 고기 자르고 굽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불마님이 잘하시는 게 사실 아시죠? 네. 불마가 웬만한 거 다 잘해요. 아, 그래도 고인물 잘, 계속 잘 되니까 좋네. 너 때문에 공공을 연 거야? 진짜? 너 때문에 아니, 연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진짜? 아니, 이제 배노님이 그냥 엄청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졸라 못하더라. 사실. 아, 잘하는데. 엄청 잘하시네. 요새 중국 애들 다 이기는데. 아, 요새 잘해요. 중국 애들 다 이기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두 달, 한두 달 동안. 초고수인 줄 알았어요. 아, 초고수 아니고 지존입니다. 작년에 희한하게 대회가 좀 많고 전체 뷰가 좀 다 전체 파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아, 컸어요. 그렇죠? 네. 전체 다. 아, 뭐 직업이요? 어그로를 잔뜩 끌고 복귀해갖고 엄청 몰렸어요. 제가 제 컴백 스페셜 영상 있거든요. 배넌 컴백 스페셜 영상으로 봤어요. 네, 어그로 졸라 끌고요. 그 다음에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거기서 저 스스로 다 욕하고 뻑큐하고 쫓아내고 멸망했거든요. 저희 적으로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런 스토리. 밥 먹고 있다고. 미안합니다. 내 방송 보지 마. 자기 개발해. 가서 사업 구상이나 해. 영어공부해 영어공부. 그러면서 그 시청자들이 그래서 화면에다 제가 뻑큐 날렸거든요. 진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시네. 그래서 제가 지금 격결해서 200만 원 쓴 큰 손분한테 막 뭐라 그러고. 어 자꾸 게임 시키냐고 아니 그렇게는 말 안 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했죠.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건 이렇게까지는 말 안 했어요. 그 사람 상처받고 이제 킹오파 이방계 떠난 것 같아. 원래는요 각 스트리머한테 잘 주시던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떠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석고 대죄 드릴 테니까 신선방에 접착하고 죄송합니다. 뭐 다 저 스스로 초래한 결과긴 한데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적들이 한 10배 정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한 적들이 이만큼 생기겠지 했는데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생긴 게 거의 뭐 사람들이 진짜 지금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절대 나쁜 짓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랑 안 싸울 거고요. 내가 무슨 악의 결정체야. 그리고 나를 까는 격계를 배우셔야 될 게 누가 있냐면은 동네 형이랑 전영진이 있어. 새끼들 전영진 너 씨
내 전화 받아라. 다들 회장은 여친한테 가봐야 되고 불만은 와이프한테 가야 되고 동네 형은 방송하러 가야 되고. 네, 피디님 댁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네, 네. 네. 아,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계속 뭐 할 건데요. 제가 대회를 안 나가. 불만은 결혼했으니. 그러네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제일 고생하셨네요. 아니요, 저는 욕받이. 네, 저는 마음고생.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시청자가 한 400명이 빠져서 깜짝 놀랐죠. 아, 제가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우승은 관심 없고 배논 새끼 언제 멸망하나. 갑자기 승관 확 빠지는 거 진짜. 배논 멸망한 거 봤으니 이제 다 봤다 하고 나가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떨어지는 걸 앞에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중앙에 레프리로. 판넷을 판넷. 판넷을 레프리로 운영으로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떨어지는 순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욕하기 대회 진. 그러니까 이제 배논 떨어질 때까지 욕 실컷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아 나가자. 이제 할 일 하자. 옆에 세워놓고 날씨에 내가 켜 코인 넣어주는 진짜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슬래시 치고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서 계속 한마디 하는 거지. 시청자가 확 줄어드니까 지럽게 졌네 씨. 내가 제작자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 시청자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뭐 승부를 조작할 수도 없고 제가 막 그냥 샷건 한번 날리면서 패자부 할 줄 없나요? 이랬으면 격해 폭파. 개추하다 진짜. 저 새끼 사람 새끼냐 이러면서 카메라 바꿔 이제 나가면.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심히 들어가시죠. 아, 다들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다들 짝이 있어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어? 들어가. 야, 가. 다들 불마차를 타고 동네 형과 수금 회장도 불마차를 타고 떠나고 저 혼자 외로이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곁갤이 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곁갤이 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나보고 힘내라고 곁갤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곁갤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 근데 지금 내가 콜라가 떨어져서 편의점 가서 콜라 하나 사가지고 양광이나 캐러 갑시다. 펩시가 2% 1이야.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코카콜라를 큰맘 먹고 질러야겠는데? 어차피 고깃값으로도 꽤 냈는데, 물론 후원 받았지만요. 뭐, 몸값 올랐다고요? 뭐가 몸값 올랐어요? 아휴, 피곤하다. 피곤한데, 우리 양광이나 중국 킹 오브 2000 양민 양광이나 펴러 가자.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